Are you happy? 그렇죠, 도헌. Are you happy죠? 그럼 도헌아,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왜 are you happy야? Are you happy에서 happy는 어. 그 행복한 뜻을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지니까 오오오오. 뒤가 안 들어 있어서 오케이. 이 동사를 여기서 설명이 조금 그렇구나. 자, 너는 행복하다는 뭐야? 너는 어. 행복하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를 뭐로 만든 거야? 원래 어떤을 뭐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줄때 쓰는 게 바로 여기다 뭐 쓰는 거예요? 비동사죠.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다. 그렇죠. 너는 행복하다가 뭐였어? You are happy죠. 근데 내가 너는 행복하다를 그냥 묻는 말 바꾸면 되니까 You are는 묻는 느낌 들어? 묻는 느낌 안 들어? 그렇죠. You are 그럼 뭐로 바꾸면? 로 바꾸니까 묻는 말이 된 거죠. 행복하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행복하지가 않고 화가 났대. No, I am not happy. I am angry. 그렇죠. No, I am not happy. I am angry. 그렇죠. Not을 넣고 싶으면 I don't happy가 아니고 I am happy였으니까 I am happy에 not 넣으면 I am not happy고요. Angry의 뜻은 뭐예요? Angry의 뜻이요? 화가 나. 그렇죠. 또? 또 화가 나는. 그렇죠. 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또가 아니고 그러니까 또 무슨 시야? Angry, 화난, 화가 나니까 또 무슨 시야? 그렇죠. 어떤 시니까 또 앞에 비동사 붙였죠. 그럼 나는 화났지 않았다는 뭐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헤이, 화안 났어. 이러네요. 그러면, 아, 참, 화났어. 이러네요. 왜 화가 났니? Why are you happy? 화났니? I am funny. 응. Why are you happy? I why are you angry? 그렇지. Why are you angry? 너는 화난다는 뭐예요? 너는 화난다. 어. Are you angry? 그렇죠. You are angry. 내가 필요한 거는 묻는 느낌이 들어야 돼. 묻지 않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you are angry를 뭐로 바꾸니까? 로 바꾸니까 묻는 말이 된 거죠. 게다가 왜 화가 났는지 궁금하니까 why를 먼저 쓴 거죠. 그렇죠. 와우, 6하원칙 기억하고 있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When, where, who, what, why, how,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엔 그녀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she? 그렇죠.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얘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녀가 있다는 뭐야? Where is she? 그녀가 있다. 그녀가 뭐예요? 그녀가 영어로 뭐예요? 어떤 여자 한 명이 돼. 네. 뭐예요, 이거? She. She. 그러면 있다는. 있다란 뜻을 가진 뭐가 있는데? 그게 뭐죠? 오케이.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을 가진 애가 뭐? 그래 그럼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예요? she 뭐? am, is, are 중에 뭐예요? she am이에요? she is에요? She are. 아, she are예요. 희한한 소리 하네요. she are는 선생님 머리에 털이 생긴 이유로 들어본 적이 없어. she are는 그녀가 있다가 뭐예요? 그녀가 있다. She is. she is. 그러면 그녀가 있다를 그녀가 있니로 바꾸면 뭐예요? 그녀가 있는 거. Where is she? 그녀가 있니는 뭐예요? 난 어디에란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녀가 있다. 여기 써 있네. 그녀가 있다. She is. 그녀가 있니? 그래, 있으시.
왜 자꾸 where를 넣나요? 내가 그녀가 어디에 있니를 말하라고 그랬어. She is를 is she 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where, 제일 앞에 where 쓰고 where is she 하면 된다고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그거 가르쳤어요, 너한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 Where is she? 그랬더니 그녀가 학교에 있대요. She is at school. 그녀가 있다가 뭐야? 그녀가 있죠. She She is. 그녀가 있니는 뭐야? is. 그래서 그녀가 어디에 있니는 뭐였어? Where is she? 그녀가 학교에 있다는 뭐야? She is at school. She is. 그러면 at sch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is she? 응? At school만 물었어. At sch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어디에? 학교에. 어디에잖아, 이게. 어디에. 그리고 얘는 뭐야? 학교에. 어디에? 학교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나 좋아해? Do you like me? Do you like me? Where are you like m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 me예요? 그 이유에서 이유는요. 그 이는 있잖아요. 왜? 그래서 I like me 하면 나는 나를 좋아한다. 오케이. 뭐 어디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민철이하고 설명할 때뭘 듣긴 들었는데 뭐 이상하게 머릿속에 정리돼 있는 것 같아요. 왜 다시 물어볼게요. Where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예요? 그건 전부 like는 하다 줄이기 like가 무슨 가지 무슨 뜻을 가진 무슨 시야?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두가 숨어 있죠. 그럼 얘 없이 you like는 뭐 뜻이야? you like는. 나는 좋아. 넌 좋아한다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좋아한다야. 너는 좋아하니야. 나는 좋아하니.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두를 다시 여기다가 갖다 놓으니까 do you like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I you like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난널 좋아하는데. Yes, I like you 해도 되고, Yes, I do. Do you like? Yes, I do. Yes, I like you. 오케이, 그랬더니 그냥 저확 끝내면 될 텐데 또 물어봐. Why do you like me? 그렇죠, Why로 시작하는 거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부터 Why. 그 다음에 묻는 말 Do you like? You like 말고 Do you like me? Why do you like me? Why do you like m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대화. 너그책 읽니? 너는 그 책을 그렇죠. Do you read the book? Where are you read가 아니고 where do you read야? 그렇지. 그렇죠. 일단은 뜻을 가진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 아를 넣을 필요가 없겠지. 비동사를 쓰면 안 되는,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너는 읽다이니 이릅니까? 너는 읽니 이릅니까? 오케이, okay, do you read the book? 그랬더니 아니 나그책안 읽는데. 읽는다. No, I don't read the book. 나는 읽는다는 뭐예요? 나는 읽는다. I read. 나는 읽지 않는다. I don't read. 오케이. 왜 I am not read가 아니에요? 이게 하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너 그러면 뭐 읽는데? What do you What 뒤에 또 묻는 말 넣으면 되죠. What do you read? read? What do you read? 그랬더니 나는 신문 읽는데. I read the newspaper. 그렇죠. 누가 뭐 한다? I가 read한다. 무엇을? The newspaper를.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너 어디에 있니? No.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는 있다는 뭐야? Where are you? Where is? You are. 너는 있다는 뭐예요? 너는
그렇지. you하고 있다란 뜻을 가진 비동사인데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you are.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있다야. 너는 있니야? 그러면 you are를 어떻게 하면 너는 있니가 돼? 유아를 어떻게 바꾸면 너는 있니? 라는 묻는 말이 돼? 그래, are you? 하면 너는 있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니? 하고 싶으면 뭐가 된 거예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나 화장실에 있는데 하필이면 I am in the bathroom. 그럼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인더 베드룸의 뜻이 뭐예요? 화장실에 있다야? 오케이. 얘가 인더 베드룸이 화장실에 있다란 뜻이면 얘는 그러면 무슨 뜻이야? 화장실에 뭐래? 인더 베드룸의 뜻이 뭐예요? 얘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M은 무슨 뜻이야?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그래, 비동사가 이다나 있다가 되는데 여기는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in the bathroom은 뭔 뜻이겠어? 화장실에 I am은 뭔 뜻이야? 나는 있다지. 그러면 in the bathroom은 뭔 뜻이겠어? I am이 내가 있다란 뜻이면 in the bathroom은 뭔 뜻이겠어? 공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I am in the bathroom은 통째로 뭔 뜻이야? 그럼 나는 화장실에 있다라 뜻이잖아. 그럼 I am의 뜻이 이런 뜻이면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야? 자, I am in the bathroom의 전체 뜻이 뭐라고? 있다지. 근데 여기서 I am이 무슨 뜻이라고? 그럼 나는 있다야. 그럼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겠어? 화장실이란 뜻이잖아. 뭐겠어? 그러면 in the bathroo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화장실이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Are you에 대한 대답, 너는 있니에 대한 대답이야? 뭘 배우고 있는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동원아. 이게 대화가 쭉 이어지고 있어. 오케이. 얘가 뭐라 그랬어? Where are you? 라고 물었지. Where are you? 그랬더니 얘가 뭐래? I am in the bathroom 그러지. I am in the bathroom. 그러면 in the bathroom은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거야? Where are you? 나는 얘만 물었어. 어디에? 그랬더니 뭐? 어디에? 그랬더니 뭐래요? 화장실에 이러는 거잖아. 어디에? 화장실에. 어디에? 부엌에. 어디에? 그방 안에. 어디에? 학교에. 그녀가 어디 있니는 뭐였어? Where Where is she? 그랬더니 그녀가 학교에 있다는 거예요. school? 그럼 에스쿨은 어떤 질문에 대한 무슨 뜻이고 에스쿨은 무슨 뜻이야 일단? 나는 에스쿨만 물었다. 에스쿨이 무슨 뜻이에요? 학교에 학교에.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학교에, 어디에, 화장실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끝내면 될 텐데, 아우, 또 쓸데없이 이런 거 물어봐. 화장실에 왜 있는데?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만 좀 물어보지. Why are you in the bathroom? 그렇지. Where, why? 너는 있니? Are you? 어디에? In the bathroom에.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 Bathroom에 이 문장 다시 한번더 익숙하게 해달라. 이 Why 문장을 are 영어로 다시 얘기해달라고. Why are you in the bathroom? Why are you in the bathroom? Why are you in the bathroom?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 언제 점심 먹어요? When do you eat Okay, 전혀 묻는 느낌이 안 들죠. When do you eat When do we eat? 해야죠. 묻죠. When do we eat lunch? lunch? When do we eat lunch? Where are we eat이 아니고 do we eat이에요? Where do we eat lunch? 왜냐하면 eat 먹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오케이, 들어가서 오케이, 오케이. 먹는 점이 되려면 누가 앞에 나와야지. 오케이, 오케이. Very good. 그랬더니 1시에 먹는데요. We eat lunch at what? 그렇죠. We가 eat 한다. 누가 뭐 한다란 말을 영어에서 꼭 붙여놔야 된다 했어. We eat lunch at wh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 Are you 피곤한? Are you tired? Where do you tired가 아니고 where are you tired예요? tired? 왜냐하면 tired는 피곤하면 어떤 사람 피곤하면 그렇죠. 어떤 시니까. 너는 피곤하다는 뭐였는데? 나는 피곤할 때 You are tired. 그렇죠. You are tired를 묻는 말을 하려니까 are you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 난 피곤하지 않은데. No, I'm not I am not tired. 오케이. Okay, very good. 잘했어요. 자, 선생님 오늘 무언가를 가르쳐 줬어요. 동원이가 몰랐던 거. 한번 오늘 내가 뭘 몰랐는데 뭘 새롭게 알게 됐다라는 거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비슷한 질문을 할 거니까. 오늘 잘했습니다. 어떻게